수원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도서관 사서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 리듬 때문이었어 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으로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수많은 사람을 사귀며 살아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계를 이끌어가는 리듬은 따로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직의 팀워크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리듬 활용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아직 말이 서툰 아이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리듬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나에게 맞는 리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 책을 통해 나의 리듬과 대인관계의 리듬 법칙을 알고 그 음악적 리듬을 일상생활에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리드미컬하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꼭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남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내라서 시킨 것 같아요.